자, 이번 시간에는 8비트 리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8비트부터는 이제 업스트로크가 들어갑니다. 그 예전 수업 때도 업스트로크를 설명해줬지만 이제 실습곡에서는 업스트로크를 하지 않았었죠. 자, 일단 코드를 누르시고 아래로 치는 게 이제 다운스트로크라고 그랬죠. 올려 치는 게 업스트로크 또는 스트럼. 지금까지 배웠던 코드들을 전부 다운업을 섞어서 쳐보시는 겁니다. A 코드, A코드. 치실 때네 박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야지 박자에 대한 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E 코드도 있었죠. 하나, 더 하고 싶으면 계속 네 박자를 세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자를 세실 때는 머릿속에 생각으로 세시면 안 돼요. 입으로 꼭 박자를 세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습관될 때까지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대부분은 힘들게 왜 입으로 박자를 세냐, 머릿속으로도 난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타가 아닌 다른 악기를 하시면서 박자 세는 걸 충분히 배우신 분들은 괜찮은데, 악기를 처음 배우시거나 아니면 박자 세는 거를 다른 악기 배울 때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치다가 나중에는 그냥 멍하고 그냥 팔만 계속 휘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결과는 본인한테 오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업스트로크 소리가 예쁘게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좀 본인이 치는 팔도 어색하게 느껴지고 또 소리도 예쁘게 나지가 않죠.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배웠다 하더라도 연습량이 충분히 받쳐주지 않는다면 좋은 소리가 나질 않아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비트를 가지고 코드 체인지를 할때 왼손을 떼야 되는 타이밍이 있죠. 4비트 때와 마찬가지로 네, 엣 하는 순간에 손을 떼주시면 됩니다. 근데 4비트를 칠 때는 네, 엣 하는 순간엔 치진 않잖아요. 네에서 치고 엣할 때는 그냥 올라오면 되는데, 8비트에서는 네할때 치고 엣은 손을 뗀 상태로 치시면 됩니다. 왼손을 오픈한 상태로 업스트로크를 하시면 돼요. 자, 8비트 스트로크를 할 때, 하나, 둘, 셋, 넷. 자, 왼손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넷, 엣할때 손을 뗀 상태에서 업스트로크를 하셔야 돼요. 천천히 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 연주에서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자, 근데 업스트로크, 특히 마지막 업스트로크 너무 의식하셔가지고 세게 치면은 어색하게 들리니까 너무 세게 치지는 마시고요. 전체적으로는 고르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번에는 E 코드와 G 코드 코드 체인지 하는 방법과 G 코드, A 코드의 코드 체인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E 코드와 G 코드. E 코드는 이미 익숙하시죠? 자, 그 다음 G 코드. 자, E 코드와 G 코드의 유사점이 보이시나요? 자, E 코드는 2번, 1번 손가락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G 코드도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줄이 좁아지죠. 그래서 모양을 완전히 흐트러뜨리고 G 코드를 새로 잡는 게 아니라 2번 손가락과 1번 손가락은 좀더 간격을 좁히면서 3번 손가락은 1번 줄로 내려가면 됩니다. 자, 코드 체인지 연습할 때 항상 눈은 왼손과 기타의 지판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앞에서 8비트 리듬을 배웠기 때문에 내 앳에서 오픈을 하면서 업스트로크를 하는 연습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그 다음에는 G 코드와 A 코드 체인지 하는 방법입니다. G 코드, A 코드. 자, G 코드를 누른 상태에서 1번 손가락은 떼시고요. 2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4번 손가락까지 붙여서 눌러주면 되겠죠. 자, 연습을 하실 때는 무작정 빨리 하시는 것보다는 느린 동작을 하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보면서 효율적인 동작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빨리 하다 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상당히 비효율적인 동작이 됩니다. 천천히 하면서 효율적인 동작을 만드신 다음에 빠르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G 코드, A 코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두 가지 연습을 충분히 하신다면은 예제곡으로 있는 개구쟁이를 잘 연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느낌 표시를 누르면 데모 연습곡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악보를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